아, 근데 손이 근데 손에 뭐가 들고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손이 진짜 크네. 아, 예, 손이 있어요. 손이 진짜. 제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손이 꽤 작기로 유명하거든요. 어? 정말 사심 없이 해. 손 비교를 위해서. 그래, 아예. 대박. 나는 뭐 전혀 뭐 사심이 아이고, 없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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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으세요? 아, 저 손 대보는 건 괜찮아요. 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땀을 대보면 좋네요. 땀을 대보면 좋네요. 인터넷에서 엄청 좋아해요. 어머 멋있어. 인터넷에서 엄청 좋아해요. 어머 멋있어. 어, 거의 케이스. 이게. 아이고 야야. 어머. 거의 케이스. 이게. 아이고 야야. 어머. 거의 손이 지금 이 정도가. 왜? 전 이게 사실 단점이에요. 좀 부끄럽. 왜요? 아, 왜요? 이게 소매가 이런 옷을 입으면 손밖에 안 보이고 모델을 할 때 사실 워킹을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찍힌 사진 보면 손밖에 안 보여서 약간 합성해놓은 듯한 사진. 근데 이제 로맨스 같은 장르를 찍게 될 때 여자 배우분이랑 같이 있을 때 뭔가 손이 커서 이렇게 감싸게 되면 아 그럼 얼굴 작아 보이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자 배우분이 손을 감쌌을 때 어떤 느낌인지. 나한테? 어, 난 뭐야? 난 친구야? 아니야, 이제 여자 주인공. 거의 뭐 자격지심 있어서. 개그우먼들이 하시는 게 친구 역할밖에 없거든요. 아니었단 말이야. 여자인공 아니어서 몰라. 개그우먼 빼고. 이제 은근히 이쪽이니까는 가게 되면은 이제 정면 마주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이 크게 되면은 손이 크게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손을 한번.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손을 한번.